심심 내가 높은 사람 연기할게. 아, 시트가 너무 편하다. 와우, 국회도 가야 되고 뭐 이거 갈 데가 너무 많은데 와, 의자 너무 편한데. 아이, 그만하지. 어, 날씨가 나름 쾌청한 봄이 오는 것 같아, 심페인님. 네. 봄이 오겠죠? 어, 심페인, 지구공이 얼마인지 알아? 1억. 아이고, 마이바흐는? 1억 도 넘지 않아? 다 1억, 뭐 2억, 뭐 이렇게, 뭐 3억 이렇게 하는데.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를 소개를 할까 합니다. 지금 요즘 어려운 시기죠. 예,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차인 만큼 아마 화려하거나 또 호화, 럭셔리 이런 거는 아마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할 것 같아요, 심페이님. 어떠신지 한번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된 하이루프 특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이고요. 물론 기아에서도 순정 하이리무진이 나옵니다만은 나라 상태는 현재 올라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약 주시면은 최소 뭐 두 달 이내로 딱 드릴 수가 있다는 점도 강조드리고요. 하이루프의 특징,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달리 날렵한 디자인, 그리고 GFRP 재질의 안쪽에 이슬라 단열재가 도포되어 있어서 특히 검정 차량은 여름철에 이렇게 단열 효과가 꼭 필요하거든요. 이슬라 너무 단열 효과가 뛰어나다는 거 뭐 전 세계인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썬팅은 솔라가 노블레드 제트 썬팅 비반사 필름으로 되어 있고 끝! 의장 쪽에 멋을 내거나 한 거 없죠. 물론 사이즈 스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그거는 선택의 자유니까요. 자, 더 궁금한 거는 실내 쪽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뭐 누가 탈지는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훌륭히 일하시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VIP분들이 탈 수 있는 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심피님 이쪽으로 오시죠. 자, 일렬 쪽 비춰주시죠.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입니다. 그리고 기아 순정 하이룸에 나오지 않는 실내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요. 자, 보조석에서도 볼 수 있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 시트는 순정 시트 그대로 안전을 위해서 목쿠션만 장착을 했네요. 맞죠, 심피디님? 자, 일렬은 돈드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네온 커블도 안 들어가 있고 핸들 순정. 자, 바닥 쪽은 청결을 위해서 필요하죠. 베이스룸 컬팅 자수 베이스, 상부에는 라인 매트 체크 브라운. 나름 그래도 잘 어울려야 돼, 새들 브라운. 맞죠? 자, 1열 쪽에 돈 드린 거 없습니다. 목쿠션은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한 거고요. 자, 2열 쪽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2열 쪽에는 과연 어떤 내용으로 작업되어 있는지 비춰주시죠. 자, 어? 요트바닥도 안 되어 있네? 맞죠? 네. 베이스룸 그대로 컬팅 자수 베이스 되어 있고요. 상부엔 라인 매트 체크 브라운. 야, 이건 우리 유튜브 역사상 처음 비치는 것 같은데, 맞죠? 평탄화가 안 되어 있고 약간 굴곡이 지어 있습니다. 즉, 최소 비용을 들였다는 얘기죠. 예. 제가 신발 벗고 올라가서 착석도 해보겠습니다. 이야, 공간 너무 넓다. 뭐 이렇게 앉아서 가면은 큰일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전후 공간이 넓다는 거. 본 차량은 4인승입니다. 4인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1열과 2열 공간도 넓고, 그리고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후속 쪽의 공간도 넓은데,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시트죠. 의전용 시트. 요즘에 의전용 시트가 뭐 메이드 인 자이나 뭐 회전도 되고 기타 여러 화려한 시트들이 나오는데, 아트원에서는 그간 이미 9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날로그 시트를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모든 것을 눈 감고 조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뭐 시간 급한 거 없죠, 심피디님? 제가 천천히 조작을 해볼게요. 현재는 승차 모두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전후 이동, 즉 키에 따라서 시트가 전후 전동으로 이동한다는 거. 그리고 언더서포트 올라오고 있죠. 예, 언더서포트도 마찬가지로 눈 감고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 피곤하다. 뒤로 뉘어보겠습니다. 시트가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뭐 지난번 영상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170도까지 내려갑니다. 와우. 뭐 이 정도로 되면은 뭐 거의 침대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여기서 깜빡 잠드는 적이 있거든요. 자, 이 정도로 공간, 즉 제 키가 173인데 발을 쭉 펴고, 물론 2열에 승차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시트가 그 상태에서 다리를 완전히 펴고 이렇게 누웠을 때 이런 공간이 나와야만이 실제로 장거리 갈 때 편하다는 사실. 아트원 전동 시트는 이렇게 타이어 후리 부분과 그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이렇게 뒤로 밀릴 수가 있어요. 심폐인님, 이렇게 뒤로 밀리는 시트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대부분 이만큼 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못 펴죠. 그러려면 2열을 앞으로 완전히 당겨야 되는데 아트원의 전동 시트는 이렇게 1열에 승차를 편하게 하고 2열에서도 충분히 발을 뻗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 전후이동 그리고 등판 각도 조절, 언더서포트가 모두 전동으로 되어 있으며, 아 뜨겁다, 열선 들어오고 현재 통풍시도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USB 아울렛, 게다가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문이 자동으로 열리죠. 예, 손이 앞으로 갈 필요가 없죠. 더불어 다시 한번 닫고, 창문 윈도우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린 상태에서 창문도 이렇게 쉽게 내리고 올릴 수가 있는 버튼이 모두 이 컨트롤러에 다 있습니다. 예, 즉 아트원에서는 뭐 터치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서 해야죠, 심폐인님. 하지만 이렇게 누워서 눈 감고 또 모든 버튼이 조작 가능한 아날로그를 강조를 해요. 왜냐? 고장 안 나야 되니까. 맞죠? 물론 디지털, 뭐 터치패드, 뭐 기타 다 좋죠. 시대에 뭐 맞을 수도 있지만 시트만큼은 AS가 없어야 되고 잡소리가 없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오랜 경험으로, 장착 경험으로 고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트원에서는 아날로그를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의전용을 쓰려면은 이 정도로 공간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자, 본 차량이 하이루프죠. 예, 아직도 기아에서만 하이리무진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늘 비교해달라고 자주 강조를 했었는데, 비춰주시죠. 상부 쪽에는, 오? 센터 쪽에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센터 쪽은 베이지 컬러, 블랙 컬러 선택의 자유가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 여덕도 구조가 있고, 보이는 곳에 이렇게 4개의 팰리세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그리고 지금 이 추울 때는 히터 바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톤에서 강조하는 거 있죠. 뭐 결코 화려합니다.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너무너무 예뻐요. 고프로가 사실은 못 비춰주고 있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예쁜데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 모두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둘, 셋, 뭐 등 7개의 금형으로 쫙쫙쫙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행시에 잡소리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AS 있었나요? 없었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불편하지 않아야 되니까요. 특히나 나라와 국민을 위해 훌륭히 일하시는 공공기관 VIP분들은 사실 운행 거리가 상당히 많아요. 뭐 서울도 자주 가야 되고 국회도 가야 되고 기타 등등등등 할 때 그분들이 몸과 마음이 상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좋은 활동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심표님. 그래서 사실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한 편리하게 이 의전 시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 설명 하나 빼놓은 거 있는데요. 모니터도 비춰주시죠. 뭐 요즘에 이렇게 뉴스 보면은 뭐 좋은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등 있는데, 어쨌든 실시간 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열면은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 넷플릭스 실시간 뉴스를 볼 수가 있고, 더불어 잠시 쉴 때는 기름값 아껴야죠. 이렇게 본 버튼만 딱 누르면 무시동 상태에서도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조용히 이렇게 대형 화면을, 깔끔한 화면을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 그리고 웰컴 등이 내재된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의 특징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아트원에서는 늘 강조합니다. 기본에 충실, 결코 화려함, 럭셔리보다는 실용성에 위주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열 그리고 2열의 아날로그 방식의 전동 시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후속 쪽에서 비추구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갈까요, 심표님? 가시죠. 아, 가기 전에 아니 정말 정말 편하다. 후속으로 가시죠. 심피디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G90이 얼마라고요?
부천에서 1억? 공공기관 VIP분들 지구공도 많이 타세요. 근데 그보다는 카니발을 더 많이 선택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여지껏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2열에 전동 시트를 넣고 차량 금액, 전체 금액 해도 본 차량 6천만 원대, 6,800인가 맞죠, 심표님? 네, 맞아요. 예, 후석에서도 마무리 해야죠. 상부에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완벽 개방, 완벽 차단, 이렇게 주름식 커튼보다는 뭐 개방 효과가 훨씬 더 좋고 차단 효과도 좋아요. 그리고 하나 더 캠핑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딱 키면은 불이 들어오죠. 야간에 이렇게 짐 정리할 때는 훨씬 더 유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옷걸이, 원목 호두나무, 와, 옷을 걸는 걸 딱 보여드려야 되는데 옷 걸기가 상당히 편하죠. 이렇게 공간도 충분하고요. 자, 앞쪽 비춰주시죠. 상부에 29인치 안드로이드 대형 모니터 현재 YTN 실시간 나오고 있고, 1열에 2명, 그리고 2열에 VIP석 2명, 그리고 3열, 4열 끝! 아무것도 없어. 오, 네, 싱킹 공간에 이렇게 또 다른 비밀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렇듯 1열과 2열 사이도 충분하고, 그리고 싱킹 공간, 트렁크 공간도 충분한 4인승, 당연히 TS교통안전공단의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4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해야죠. 예, 구조 변경을 안 하고 타면 안 됩니다. 특히 공공기관, 국가기관에 계신 분들은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더불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을 사실은 바라고 있죠. 자, 앞으로도 아톤24 채널 통하면은 이렇게 카니발의 사용자 용도는 정말 다양하고, 더불어 기아에서만 하이리무진이 나오는 것이 아닌 아톤에서도 이렇게 승용 특장 글로벤 하이리무진으로 출고된다는 사실, 그리고 국가기관, 공공기관 계신 분들은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도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이 올라가 있고, 요즘 같은 불황에는 많이 사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톤24 채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신비현님 추운데 고생 많았어요. 아, 손실이요? 감사합니다.